가족과 놀러 온 한 여자아이가 해변에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성인으로 자라 있었고, 심지어 갑자기 성장한 남자아이와 함께 있던 15분 사이에 임신 5개월 차가 되어버리죠. What? What? Okay, this cannot happen here. It's gotten bigger. 그렇게 모두가 혼란에 빠진 10분 만에 출산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이를 낳긴 하지만 잠시 수건에 내려둔 1분 만에 아이는 관심 부족으로 사망하게 되죠. 대체 이 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가족이 리조트 이용권에 당첨되어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매니저가 직접 마중을 나오는 것부터 고객 맞춤형 고급 칵테일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다음 날이 되어 리조트 매니저는 가족들에게 숨겨진 해변 여행을 추천합니다. 결국 이 가족은 심장이 좋지 않은 어머니, 의사, 외모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부인, 어린 딸로 이뤄진 가족, 그리고 간질 증상이 있는 부인을 둔 간호사 부부와 함께 숨겨진 해변으로 향하게 됩니다. Walk down, you'll see a beautiful slot canyon. Walk through that in a few minutes you'll be there. Enjoy everybody. 와우. I just got chills. 숨겨진 해변이라고 했지만 유명한 래퍼 또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뭔가 꺼림칙했지만 그를 뒤로하고 아이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와있던 래퍼를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My chest feels funny. 그리고 아이들은 자꾸 수영복이 조인다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간호사가 신고를 위해 해변을 벗어나려 하는데 해변을 벗어나려는 그 순간 기절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But something is wrong with my son. Some kind of reaction. Is it severe? I don't have time for this. You look different too. How? I don't know. 뭔가 이상한 이 섬 맞은편에선 알 수 없는 빛까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 의사의 어머니가 숨을 거두게 되죠. She's so mad at woman her heart couldn't take it. 한편 I'm 6. No. Really, are you 10, 11? You're playing with us. Have you seen my children? Is everyone trying to play a joke on us? 그 짧은 시간 동안 6살 아이는 10살 정도로 자라 있었고 11살 딸은 어느새 고등학생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걸 본 래퍼가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빠져나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기절하게 되죠. 도망을 시도한 래퍼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집니다. Put that down right now, Doc. Watch out, Jerry. 그런데 남자의 상처는 마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순식간에 아물어 있었죠. 궁지에 몰린 남자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피가 멈추지 않는 희귀 질병을 앓고 있었고 이 리조트에서 우연히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알게 되어 함께 해변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유혹하던 여성이 수영을 한다고 나갔다가 시체로 발견된 것이라 말하죠. 결국 사람들은 진정하고 그의 말을 믿어주지만 그 짧은 사이에 11살짜리 딸은 엄마의 비키니를 입어야 할 정도로 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드디어 모여 탈출 방안에 대해 얘기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고 말죠. 고작 3cm짜리 작은 종양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즉석으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상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바람에 손가락으로 벌려 다시 진행합니다. 큰일을 마치고 래퍼가 시체를 확인하러 가는데 사체는 그새 7년 정도 부패한 것처럼 뼈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Half an hour
is equivalent to something like 1 year of our lives.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와 시체가 부패한 시간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해변의 한 시간은 2년과 같았습니다. If our cells are being affected, speeding up in their processes, then us trying to leave is like swimming to the surface too fast after being deep in the ocean. Our bodies can't reacclimate. That's why we go unconscious when we try to leave. 그렇게 그들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을 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텐트에서 꽁냥거리고 있었고 그 결과 Kara. If she walked into the emergency room, I'd say she's about 5 months pregnant. Let's just concentrate on the issue at hand.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그 잠깐 사이 산통이 시작됩니다. Is that the baby? Mom.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관심 부족으로 세상을 떠나버리죠. 그렇게 모두가 혼란에 빠져있던 그 순간 알고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의사가 갑자기 래퍼를 살해해버립니다. I'm managing, but no one must know.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 아까 그 빛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Someone in each group was sick. They know our medical condition. They chose us. They can make it look like we never left our house. 과연 이들은 섬을 탈출할 수 있을지. Kara, don't climb that. Come down.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만 이곳에 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Christian. Christian. 시간이 17,520배로 빠르게 흐르는 섬을 다룬 미스테리 영화 올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P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영화 올드는 2021년에 개봉한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영화의 감독 나이트 샤말란은 그 유명한 그리고 두 영화를 연출한 명감독이죠. 그런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영화인 만큼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킬링타임 영화가 되기도 하고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여운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장르는 호러 미스터리 스릴러이지만 주제가 시간인 만큼 생각보다 철학적인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개 장면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과 어른들의 노화와 질병이라는 것들을 가벼우면서도 섬세하게 제시하고 있죠. 저는 13,500원짜리 스탠다드 멤버십을 사용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6,000원을 뽕 뽑았다고 느끼며 오랜만에 강력히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P였습니다.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넷플릭스에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